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외에 굉장히 많은 공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도 공벌레랑 쥐며느리랑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화려하진 않지만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메가볼 사진을 봤는데 너무 사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지고 뭐 이렇게 놀았던 곤충이기도 한 바로 공벌레를 채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곤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잡아볼게요. 자, 뒤에 보면은 이 공벌레들이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지푸라기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잘 찾아보려고 해요. 오, 여기 오 실잠자리 있다. 오, 실잠자리. 자, 오, 와, 여기 있다. 오, 이게 바로 찾았네. 자, 여러분 여기 공벌레 있어요. 자, 우선 제가 통을 가져오겠습니다. 오, 이 밀리패드도 있어요. 우와. 오, 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잡아, 잡아. 오, 도망갔어. 와, 여기 육상 플라나리아랑, 오, 진짜 많네. 이거 한번 다 채취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와, 시작하자마자 이 메가볼, 우리나라 메가볼을 채집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잡히나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오, 귀여워. 어떡해. 이거 키우면 되게 재밌거든요. 자, 엄청 큰 게 있었는데, 여기, 돌멩이 아래로 들어가 버렸어요. 와,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우리나라 밀리패드입니다.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해외 밀리패드 친구들인데, 자, 이 친구들도 밀리패드고요. 어, 여기 보면은 조그만 새끼도 있다. 이 콩벌레 새끼 진짜 귀엽다. 근데 너무 작아서 잡질 못하겠어요. 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우선은 이 정도만 하고 딴 데 한번 봐야겠다. 아,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너무 빨리 찾아서 좀 재미없긴 한데 여기 돌탑이 있잖아요. 제가 직접 쌓아둔 거였거든요. 예전에 직접 쌓아둔 거니까 사실 허락 없이 해도 되거든요. 자, 한번 이거 엎어볼게요. 우와, 우와. 오우. 자, 여기 아래 한번 봅시다. 오, 여기는 왜 없지?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자, 이게 한 마리 더 채취했어요. 나이스, 나이다. 자, 이거 공벌레 지금 한 20, 30마리 정도 잡아서 사육할 예정이라서 좀 많아야 되거든요.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엄청 많아요. 이게 돌 다 들쳤는데 돌 들치면서 잡고 있잖아요. 와, 진짜 신기한 생물들 있네요. 와, 거미도 있네. 거미도 나오고 꿀잼입니다. 자, 여기 진짜 작은 새끼 있어요. 이 친구도 데려갑시다. 왜냐면 애기 때부터 다 사육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새끼들도 잘 길러야 되고, 아까는 너무 작아서 못 잡았어. 이런 것도 쓰러트리면 있을 것 같고. 오, 여기 밀리패드 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밀리패드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밀리패드가 아니라 바로 콩벌레. 와, 여기 밀리패드 엄청 많네. 이거 뭐야? 뭐지? 오, 이거 뭐지? 오, 이거 신기한 것도 나오네. 룰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돌멩이를 들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와, 여기 뒤에 상추랑 열무인가? 오, 되게 뭔가 맛있어 보이네요. 삼겹살 후루룩, 후루룩 싸가지고 후루룩 먹으면 좋겠네. 옥수수 키가 저보다 커요. 와, 오, 뭐야. 오, 여기 벌이 왜 이렇게 많지? 오, 여기 벌집 있나? 오. 오,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자, 나이스. 이게 미생물이랑 막 먹어주더라고요. 오, 오, 크다, 크다.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두 마리 더 채집했어요. 오, 얘 크다, 한 마리. 오. 오, 여기 있다. 와, 여기 진짜 많다. 여기 또 나와. 또 있어요? 응. 오, 여기도 있네. 이게 콩벌레가 이게 막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많이 잡고 있어요. 오, 안 돼. 자, 여러분들 진짜 많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몰라도 이렇게 손으로 긁다 보면은 나옵니다. 희한하게. 오, 여기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하게
한 자리에 있으면 계속 나와요. 여기도 있다. 거기 있다. 뭐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몬스터 리젠드는 것 같이 계속 나오네. 아, 여러분들 중간 점검이에요. 여기 밀리패드랑 육상 플라나리아. 아우, 말하기가 힘드네. 육상 플라나리아. 그 다음에 여기 콩벌레랑 지며느리. 근데 대부분 이거 다 콩벌레 같거든요. 근데 지며느리도 잡힌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제가 좀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양이면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번식도 한번 해볼 예정이고 해가지고. 자, 지금 이것저것 많이 잡혔어요. 하,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나라 메가볼이에요, 이게 바로. 이야, 물이 많아졌네요. 좋아요. 물고기도 엄청 많겠고 수소곤충도 많을 것 같은데, 조만간 한번 잡아봐야겠습니다. 물장군이 잡혔다는 소식이 있어요. 오, 저기 밀잠자리 날아다닌다. 안녕, 오랜만이네. 앉아. 너 손 할 줄 아냐? 어? 손 할 줄 알아? 손! 손! 아이고 이뻐라. 근데 너무 커서 우리 고나 남자친구는 못하겠다. 아이고, 잘생겼네. 긁어줄게. 시원하지? 그리고 구충제 하나 갖다 줄게. 여기 있으면서 구충제도 못 먹었겠다. 아유, 커라. 이뻐. 자, 우리 콩벌레 잡는 것도 좋은데, 자, 여러분들 이런 풀숲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잘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곤충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는 깡총검인데, 자, 여기 노린재도 있었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마귀랑 여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한 1개월 정도 더 있으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들치고 싶은데, 이거 기둥이 박혀 있어서 못하겠네. 자, 재밌네. 색다른 체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목표물 포착. 바로 돌멩이가 이렇게 있으면 들춰보고 싶은 욕구가. 없죠? 없죠? 나왔겠죠? 와,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마음이 정화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채집을 하면서 힐링한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나비도 날아다니네. 아따, 좋네요. 하지만 몰래 이거 하나만, 몰래 하나만 합시다. 와, 여기 벌레 되게 많아. 없어요. 없어요. 크. 오, 이거 돌멩이 되게 희한하다, 이거. 오,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 아까가 노다지였나? 오, 근데 이거 비석. 오, 뭔가 느낌 좋은데요? 이거 사바나 모니터나 이런 거. 여기, 잠깐만, 여기. 나와라. 나와라. 찾기가 힘든 건가? 제가 아까 너무 잘 찾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첫 바다부터 찾았으니까요. 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왜 전기장판이 깔려 있을까요? 세 겹이야. 여기 아래 또 뭐가 있어. 아, 이거 못 들치겠다. 아니,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뒤집어 깔라 했는데. 이거 돌멩이 이거 느낌 있네. 이런 거에 이제 추비프록이나 팩맨 같은 거 기르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걸 키우다 보면 병이 생겨요. 아, 통을 보면, 아, 이거 쓰고 싶다. 저거 쓰고 싶다. 아, 이거 키우면 되겠다. 막 이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자, 야, 이거 느낌 좋아. 곱둥이도 나왔어. 이 곱둥이.
와, 여기 뭐 미지의 세계 같다. 아, 미지의 세계야 여기는. 자, 미지의 세계를 다시 닫아줍시다. 오, 물잠자리가 이제 날아다니는 물잠자리. 안 돼. 여왕개미가 물에 빠져 있어요. 어, 야, 가라. 오, 나 천사예요, 천사. 자, 여기 삽에 맞네요, 여러분들. 여기 한 마리 있잖아요. 삽에 붙어 있어. 우와, 우와, 여기. 우와, 우와. 대박 사건. 여러분들,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와. 설마 하고 열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단체 사육하는 건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건 했어요. 빨리 주워 담을게요. 와, 진짜 많다. 마지막에 이렇게 뻥 터져주나요? 자, 근데 이거는 지며느리가, 이게 공벌레가 아니라 지며느리 같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돌돌 말지 않는 거 봐서는. 와. 여기 이쁘게 생긴 딱정벌레 나왔죠? 오, 폭탄먼지벌레. 오, 짱발러. 자, 제 생각에 요거 다 들치면 저기 안에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정도만 채집하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많다. 와, 수도 많이, 수를 셀 수도 없이 많네요. 자, 제가 이거를 잡은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애완곤충으로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바리움이나 사육장에 이제 도마뱀이나 타란툴라가 먹고 싼 배설물들을 먹고 치워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이런 공벌레나 지면이를 일부러 사육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거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채집 영상을 찍고, 제가 이거 사육 방법이랑 번식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와, 진짜 예상외로 너무 많이 잡았네. 와, 신기한 것도 잡고. 오, 오늘 기분 좋아요.